수려한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는 이곳은 충북 영동의 대표 명소인 옥계폭포입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가 무려 20m에 이르는데 계곡을 흔들어 놓을 만큼 폭포 소리도 웅장하죠. 수많은 시인이 찬탄의 글을 남겼다는 옥계폭포. 오늘도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얼씨구!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얼씨구 자른다 자려. 예. 누나 풍경 좋은데 오니까 시녀가 저절로 나오죠? 왜 아니요. 여기 뒤에 보이는 저 멋진 폭포가 국악의 거성 박연 선생이 즐겨 찾았던 이곳은 박연 폭포로도 불립니다. 이런 절경이 있었네. 우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우와, 좋다. 박연 선생님은 어떻게 알고 이런 곳을 찾으셨을까요? 박연 선생님의 고향이 바로 이곳 영동이거든. 아, 국악의 고장이 된 이유가 박연 선생님 때문에 된 거군요. 그 의미가 크지. 네. 근데 우리가 여행하게 될 이 영동이 말했듯이 국악도 유명하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와인. 와인. 와인이 이렇게 유명해요. 와인이 혹시 이렇게 폭포 떨어지듯 막 떨어지나요? 야,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소리도 그 취하네요, 취해요. 이번 영동 여행, 기가 즐겁고 입이 즐거운 그런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진짜 기대되지. 아, 기대됩니다. 좀 더 먹고 갈까? 그만 마셔, 그만. 충북 영동에서도 국악의 메카라 일컫는 심천면. 난계의 박연 선생이 나고 자란 것이기도 합니다. 난계 박연 선생님이시오. 아... 질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3대 악성 중에 한 분이 박연 선생님을 뵙고 나머지 두 분은 누구누구이실까요? 정답! 네. 고구려의 왕산악. 그리고 신라의 우륵. 음악 시간 안 줄으셨네요. 띵동댕. 네. 두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가 난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난계는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네. 어유,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네. 박연 선생님 집 안에 난이 그렇게 많이 폈다 해서 난계란 이름이 붙지 않았나와 함께 우리가 아까 봤죠. 옥계폭포 그 바위 틈에 난꽃이 폈어요. 그래서 이 난의 난자, 그 다음에 신의 개자를 써서 난계일 것이다. 이런 설이 두 가지가 있긴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최고예요. 누나가 여행 올 때마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오시니까 같이 다니면 너무 재밌어. 야, 네가 좀 공부하면 안 되겠냐. 진짜 머리가 맨날 지가 나. 아이고, 진짜. 단아한 이 건물이 난계 박연 선생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사당인데요. 우리나라 고유 음악의 토대를 마련했던 박연 선생의 뜻을 오늘도 후손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난계 선생의 음악적 업적을 만나러 갑니다. 아, 많은 작품들이 있네요. 네네, 박물관에는 아주 귀중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이쪽에 있는 것들이 아주 귀중한 작품인데 저기 첫 번째 있는 걸려 있는 저 액자가 뭐냐면 이제 부부 영정이라는 액자입니다. 부부 영정이요. 네, 그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역대 왕들 훌륭한 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정조왕이라든지 근데 그런 분들이 한 분의 영정을 다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없는 게 부부 영정이 없는 거예요. 아, 처음 봅니다. 맞아요. 네. 유일하게 있는 영정이 부부 영정이 난계 박연 선생님과 송씨 부인의 부인이 송씨 부인의 부부 영정이 있는 거예요. 아, 귀한 거네. 진짜 귀한 거네. 네, 저건 아주 귀한 거예요. 근데 옆에 더 귀해 보이는데 저거는 뭐예요? 씨가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옆에 있는 거는 왕지라고 하는 겁니다. 왕지. 네, 왕지. 네. 네. 그러니까 왕지는 이제 쉽게 말하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한테 임명장을 준다든지 그런 건데 네. 박연 선생님께서 진설에는 과거 제대에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1등 지금으로 하면 수석 합격을 했다는 거죠. 합격 통지서네요. 그 맞습니다. 네. 귀하네요. 누나, 누나 있잖아요. 뭐. 대학교 합격 통지서. 많이. 아, 그렇구나. 네. 진짜 공부 잘해 줬나 보네. 방송사 하시는 분들. 네.
박연 선생의 음악적 업적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편경과 편정입니다. 박연 선생께서 첫 번째로 뭐죠? 만든 악기가 여기 있는 편경하고 편정입니다. 아~ 돌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주 강한 옥돌을 경석 아니면 경돌이라고 해요. 네. 그거를 원석을 이제 깎아가지고 만들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가 편경이고요. 아. 편종은 이제 금속으로 우리가 구워서 만든 게 이제 편종이라고 그러죠. 아, 이게 편경이요. 예. 얘는 선경. 이 가수 선경. 저 손에 악을 정리한 박연 선생의 업적은 물론 박물관엔 귀중한 국악기들도 전시돼 있습니다. 네, 이쪽에 있는 악기가 아마 거의 처음 보신 것 같은데 처음 봤어요. 네. 이 현악기 중에서 다 귀중한 악기인데 이 검은색의 악기를 금이라고 그러고 금. 여기 활에다에게 단층되어 있는 악기를 25일은 슬이라고 합니다. 슬? 네, 이 악기는 왜 이제 귀중하고 그러냐면 떨어져서 연주를 안 하고 항상 같이 붙어서 연주를 했다고 해요. 아~ 오, 따로 따로는 연주 안 하고요. 네, 그래서 제 재밌는 일화가 있는 게 만약에 잘 사는 부부 그런 부부를 가르켜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금슬이 좋다. 오, 너무 금슬이 좋아 이거 뭐 금슬이 왜? 금슬이에요? 네, 그러더라고요. 오, 세상에 떨어지지 않다고 너무 좋으니까. 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은 알지만 어디서 생기는 잘 모르더라고요.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금슬이 좋다는 말은 이 금과 슬에서 생겨난 얘기다. 관장님, 저희가 리포터계 네. 금슬 남매예요. 아, 네, 맞은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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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끊어야 돼요. 금슬. 금슬이 아니라 슬. 우리는 금슬이야. 건거라는 이 북은 주로 궁궐에서 큰 잔치에 쓰이던 북입니다. 다양한 국악기 소리를 직접 체험하면서 두 사람도 국악과 한 뼘 더 가까워져 갑니다. 국악 박물관 옆에는 국악기 제작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방이 있습니다. 이 국악기 제작촌에선 전통 방식의 국악기를 비롯해 개량 국악기도 함께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요.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우리 악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노력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죠. 특히 이 제작촌은 충북 무형문화재 악기장으로 지정된 명인의 땀과 열정이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옛날 악기 복원한 걸 지금 어디 소리에 네. 측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 처음 보는 악기예요. 이것도 네. 가야금인가요? 네, 시편 가야금이라 이 악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네네. 전라도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약 2000년 정도에 추정되는 겁니다. 우와. 1997년도에 출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복원을 했어요. 네. 어머. 그래 이제 이 복원한 데서 이제 10줄의 시편 가야금이라 하고 이 수정 분석한 결과 네. 이 나무가 벚나무로 수정 분석이 됐습니다. 아. 2000년 전에도 벚나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보통 다른 가야금들은 이게 중간에 울림통이 있는 게 아닌가요? 네.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울림통 없이 그냥 벽에서 소리가 깨끗하고 잘 나지 않습니까? 울림통 없어도. 진짜 깨끗한 네. 소리가 나는데요. 아니, 시편 가야금. 시편 가야금인데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요고입니다. 요고. 예, 네, 그러니까 요고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요고라고. 아, 예, 이름이 요고라고요? 예. 네. 이제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면은 네. 고분벽화에 치는 그 요고 이렇게 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네. 그걸 이제 한양대학교 박물관 팀이 경기도 하남 이성산성에서 약 1500년 전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그 습지에서 출토를 해가 학계에서 놀랬어요. 아. 너무 선명하게 출토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것도 수정 분석한 결과 약 1500년 전에 밤나무로 수정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아유, 15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이걸 연주했다는 건데. 그죠. 자마이카에 있는 악기같이 생겨가지고. 그지 아프리카 악기하고 흡사하죠. 아, 네네네. 네. 아, 요거의 소리는 또 어떻게 나요? 네, 장구, 그냥 장구 하는 치. 전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그 옛날의 전통 악기들. 오랜 세월 국악기 사랑에 몸바쳐온 조준석 악기장의 열정과 노력으로 얻어진 결실입니다. 내려 밀어. 밀고 땡기고. 어, 뭐가 자, 이번엔 야심차게 국악기 만들기에 도전. 괜찮아? 왜 망가뜨린 거야? 아이, 걱정, 아이, 걱정 안 해도 돼. 어, 오, 좋아요. 바로 바로 얘가 이거 기가 막.
바로 이거. 야, 너무 잘하는데.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 바로. 오늘 수제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이게 얘가 천직인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음악을 하니까 이게 음률을 잘 타는데. 왜 이렇게 되지? 저는 좀 이거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면 가시고 우리 네, 저 가요. 우리 둘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난 좀 오세요 누나 그러면. 너 여기서 만들고 네. 난 여기 주변을 좀 한번 둘러보고 올게. 아마 좀 이따 만날 때쯤 되면은 네. 제가 아, 선생님의 애제자 수제자가 되실 겁니다. 국악의 고장 영덩을 더 즐기기 위해 은숙 리포터가 찾은 곳은 영덩 국악체험촌 특별한복을 만나러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여행에 동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뒤에 천고. 네.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이 있죠? 저희 천고 처음 보셨죠? 네, 네, 처음 네. 봐요. 기네스북에 등재된 가장 큰 복이에요. 소리가 너무 잘 나는. 소리도 네, 나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소리가 나는 가장 큰 복. 하늘의 북으로도 일컫는 천고는 14개월의 제작 기간을 거쳐 완성된 북입니다. 웅장함을 더하기 위해 5마리의 용이 휘감는 문양으로 단청을 했다는 천고. 트럭 4대 분량의 소나무 원목과 소 40여 마리의 가죽을 사용해 만들었다는군요. 이 채로 네네. 이곳을 치는 거야. 네. 그런데 네. 이렇게 채를 뿌리듯이. 아, 뿌리듯이. 네. 멋지게 한번 쳐보세요. 네. 희만 하는 내가 진짜 좋은데. 소원을 먼저 빌고. 우렁차고 기운 찬 청구 소리가 하늘에 닿을 듯합니다. 이루어져라. 전국 최초로 국악체험과 체류가 가능하도록 조성된 영덩 국악체험촌. 소리창조관에선 다양한 국악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문 강사를 초청해 태평소를 배우는 교실입니다. 임나화 황태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태평소를 배우기 위해 1박 2일 동안의 숙박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는 회원들 아주 열심이네요. 그 옆 국악 체험실에선 가족 체험객들이 타악기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장구나 북 같은 타악기를 직접 연주하면서 기초적인 연주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나라 악기 배우는 게 생각보다 배울 때는 쉬워요. 네. 네 이렇게 네. 한 번에 뭐 소리가 날지 몰랐어요. 그죠, 그죠. 아무래도 이렇게 또 가족분들이 오시는 그러니까요. 모습 보니까 더 네. 뿌듯한데 체험촌 이곳에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나 해서요. 아 여기 남녀노소 그러시네요. 한 분이 와도 사실은 체험을 해드리고요. 한 번에 한 체험실에서 100명까지 연주 체험이 가능하시고 동시에 300명까지 연주 체험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단체로 학교 수학여행이 왔을 때는 300명이 네. 한 번에 한 동시다발적으로 체험이 가능하고요. 아, 체험촌에 처음 오신 이 소감 한 말씀 여쭤볼게요. 아 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왔거든요. 근데 아이들이랑 이렇게 체험도 할 수 있고 생각보다 너무 커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과 함께해서 더 좋지 않으셨어요? 네, 네, 너무 좋아요. 가족 연주단이고 형성되실 것 같아요. 예. 아, 저 권투를 빌어요. 네. 우리 한번 오늘 잘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네, 네. 예. 화이팅! 네. 화이팅! 우리 서리관엔 영동국립 난개국악단의 상설 공연장이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열리는 난개국악단 공연은 국악체험촌을 찾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이죠. 국악누리관은 국악체험촌을 방문하는 체험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인데요. 깨끗하고도 다양한 객실 구성으로 하루 200여 명이 이용 가능하다는군요. 이때쯤 국악기 제작촌에 남겨진 성경 리포터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가야금 판에 색을 내기 위한 인두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너무 예쁘네요. 이 색깔이 와.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안 뜨거워요? 바로 완전 되네요. 와, 너무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방법을 취했을까요? 이 인두 작업은 가야금의 아름다운 색뿐만 아니라 청명한 소리를 내는 데도 도움을 준답니다. 줄을 올리면은 소리가 또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봐요. 이게 아까 그 작품이 이렇게 되네. 하나의 가야금을 완성하기까지는 무려 수백 번의 손길이 닿아야 한다는데 이제 마지막 공정으로 이어집니다. 너 그다음에 오늘 꺾어줘야지. 꺾어서. 안에 엄지손가락으로 여기를 눌러줘봐요. 여기를 눌러주고 살짝, 그런 다음에 여기 홀 밑이야지. 밑으로 둬서 옆으로. 그렇지. 이야 완벽한데요? 감사합니다. 다? 줄을 쫙 빼고. 자, 쭉 맨 다음에 이제 머리를 따야 돼요, 여기를. 네, 밑으로 돌린 다음에 이리 넣어주시고.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빼세요, 또 완전히. 네, 완전히 빠지고. 마지막으로 부두를 잘 묶어주면 가야금이 완성됩니다. 저는 만드는 과정 속에서 아름다움을 일단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선조들의 지혜가 곳곳에 엿보이잖아요. 이 광경을 제가 만들 때 누나가 봤었어야 되는 건데. 안타깝죠. 그 시각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은숙 리포터는 신선놀음에 빠져 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산 월봉 아래로 물맑은 초강천이 휘감아 흐르는데요. 한천 팔경 중 일경인 이곳 월유봉은 우암 송시열 선생이 사랑했던 명승지로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밤에는 달이 월유봉에 걸려 그 달빛이 비쳐내리는 풍경이 그야말로 한 폭의 수채화가 따로 없을 정도랍니다. 일단 이름이 너무 예뻐요. 월유봉. 달월자에 머무를 유. 달이 머무는, 쉬었다 가는.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 달이 머물렀잖아요. 네. 그거 있어요. 월류 안이라고 있어요. 달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제 얼굴에. 아니 너무 좋아서 달도 머무르지만 지금 이렇게 물이 많은데 물이 한 번에 안 흘러가고 이렇게 슬슬 또 돌아서 가네요. 그 지금 일봉 정상에 올라가셔서 요 아래 마을을 보면 한반도 지형이 보여요. 아 진짜.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서 달도 머물고 또 물도 머물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머물게 하는데 우리 성경이가 없이 나만 혼자 보니까 이렇게 그냥 가슴이 아플 수가 없네요. 경아!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는 저녁 무렵 월유봉을 뒤로하고 발길을 재촉하는 은숙 씨.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인 이곳에서 성경 리포터와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성경이가 가야금을 만드는 동안 저는 국악 체험과 그리고 또 그 아름다운 월유봉을 쭉 돌아왔는데요.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걸 성경이한테 말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출출한 이 시간에 꼭 들려야 할 명소가 있다면서 찾아왔습니다. 어떤 곳일지 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991년 사슴 농장으로 출발해 대를 잇는 이 농원은 다양한 사슴 요리로도 유명한데요. 사슴 불고기를 비롯해 사슴 생육회까지 특별한 건강식을 맛볼 수 있죠. 자, 영동 여행의 색다른 맛체험 지금부터 즐겨 볼까요? 와, 맛있다, 맛있다. 벌써 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이 향이 나네. 맛있습니다. 이렇게 음식 한상 차려진 거 보니까 왜 영동에서 가장 핫한 외식 장소다라고 말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누나의 정보력을 딱 믿고 따라오면. 후회하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눈이 호강했지. 맞아요. 와. 저는 오늘 정말로 생전 처음으로 먹게 되는 사슴고기예요. 이분 처음 드셔보셨어요?
저도요. 우리 지금 둘 다 처음이에요. 아니 그러면 사슴 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네. 육회나 육사시미 불고기를 하는 데는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네. 혹은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 예. 많지 않다 이거. 예, 그렇죠. 거죠. 많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처음 처음 보시는 게 어쩌면 네. 자연스러운 것일 네. 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예. 지금 이 앞에 있는 참치회 같이 생겼는데. 네. 예. 그 사슴 고기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사슴 육사시미라고 하는 네. 거고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네. 사슴 육사시미는 네. 이제 김에 싸가지고 참기름에 찍어 드셔도 되는데요. 참치 먹는 거랑 비슷하네요. 예, 예. 맛이 또 어떨지. 그 진짜 참치 먹는 기분인데요? 좀 익숙한 맛 같아요. 비리거나 않네요. 아니면 뭐 향이 독특하거나 뭐 혹시나 그럴 수 있다 생각도 했었거든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사슴이 네, 예. 어떤 좋은 걸 가지고 있죠? 사슴은 지방질이 없어서 옛날부터 스태미너 음식, 단백질 함량이 많아서 예, 건강에 좋다고 하죠. 예. 우리 그 송구 같은 거는 마블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전혀 없이. 예. 자, 이번에 사슴고기 회무침을 맛볼 차례.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하다 궁금해. 이거 하얀 거 봐. 사슴고기는 상큼하고 사슴고기가 기가 막힌데요? 남은 영동 여행은 아마 사슴 먹고 네. 감사합니다. 회원님, 감사합니다. 잘 먹습니다. 푸짐한 저녁 식사를 즐긴 후 농원 한켠의 와인카페로 자리를 옮겨봅니다. 이곳에선 영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를 이용해 피자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짜 호강하네요. 오늘 제대로 호강하는데 사슴고기도 너무 인상적이고 네. 피자 또 직접 담근 와인을 들켜 먹어보세요. 포도 하나로 이렇게 입이 개운할 수가 있어? 아 진짜? 한 알인데 두 알도 아니고. 와 한 잔 드세요. 일단 짠 하고 짠 이게 우리 영동에서의 와인을 오늘 처음 만났잖아. 내일 본격적으로 만나게 될 거야. 너무 기대돼, 너무. 아니 오늘 이렇게 벌써 와인에 빠져 있고 영동에 빠져 있는데 내일 더 빠진다고요? 하루 종일 국악에 반하고 와인으로 마무리하는 영동 여행 첫날이 저물어갑니다. 국악과 과일 향기가 넘쳐 흐르는 영동 읍내에서 여행 둘째 날을 시작합니다. 감나무를 일부러 키우는 건가요, 이렇게? 와. 이것도 이것도. 거리가 온통 먹음직스러운 과일로 풍성한데요. 오늘이 바로 영동 장날이랍니다. 아침부터 북적북적 좌판을 벌린 노점상들의 모습이 소박해 보입니다. 장날 보면 되게 고무줄 팔더라고. 이거 어디 있어요? 팬티 고무줄 이렇게 꼈거든. 아. 없는 거 빼놓고는 다 있다는 장터 영동 오일장은 70여 년의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역시나 야. 어머니 기름 냄새가 그냥 따끈따끈해 보이는 어머. 야. 야. 나 내 떡을 먹고 뭔데요? 맞춰볼까요? 우와. 오. 뭐야? 잡채하고 김말이 들어간 거죠? 우와. 어머니 진짜 이게 얻어먹고 가도 되나 모르겠네. 예, 예. 오늘 제가 쏩니다. 그래, 안 돼. 그럼 안 되고. 아는 사람이에요? 너무 잘생겼다 그랬잖아요, 제가. 제가 좀 약합니다. 아, 잘생긴 사람인데. 1, 2, 3, 4. 밥을 한번 살까? 밥을 한번 살까? 어묵 한번 살까? 어묵 두 번 살까? 오늘 밤에 우리 한번 만나보자. 가사로 한번 해서. 박수치. 사랑해, 사랑해, 그녀가 날 보내요. 아무래도 내가 마음에 들었나. 아하. 어머,
잊었어. 사랑해, 사랑해. 결국 고백. 떠들썩한 잔털을 뒤로 하고 가을이 익어가는 들녘을 따라 달려가는데요. 한적한 시골 풍경과는 달리 조금은 낯설고 이색적인 건물이 눈에 띕니다. 와, 여기는 분위기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아주 멋스러운데요. 이 멋스러운 곳이 이제는 폐교였는데 지금은 와인 공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 와인 공장이라 그러면 와인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맛도 볼 수 있다는 거네요. 완전히 제 취향입니다. 우리도 이제 영동을 찾은 손님이지만 지금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어. 그럼 그 특별한 손님들하고 저희가 함께 특별한 영동을 만나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은 그냥 특별한 날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 영동이 와인 1번지 고장이다라고 하는지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거야. 가보죠. 자, 이번엔 우아한 와인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이곳이 바로 영동의 주산물인 포도로 와인을 생산하는 곳인데 사계절 운행하는 국악 와인 열차를 이용해 영동 와인을 즐기러 온 특별한 손님들이 도착합니다. 다양한 와인을 만날 수 있는 와인 갤러리부터 구경하는데요. 성에서 만들어진 와인이다. 우리나라가 어떤 시기인가요? 와인의 종류와 역사를 배운 다음 조격 체험에 나선 손님들. 여행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와인 조격 체험장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 만점이죠. 따뜻한 와인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동안은 세상 부러울 게 없다는군요. 하, 와인을 우리는 마시긴 했는데 마시는 거 말고 발을 좀 담그고 계세요. 어떠세요? 기분이요? 네. 먹기만 하다가 발에까지 담글 수 있는 우리 수준에 그만큼 다달했구나 하는 것도 행복하고 네. 또 혈액순환이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언니, 그리고 발을 담궜을 뿐인데 막 행복해지고 그런 느낌이 오세요? 예, 네, 너무 너무 좋아요. 좋으세요? 예, 네, 이런 거 처음이라. 아, 또 영동에서 처음 느껴보시는 거예요. 네. 너무 기분. 이거 다음에 또 무슨 계획 있으신가요, 이제? 가족들하고 또 한번 다시 와야 되겠구나. 네. 어머니, 이게 혈액순환이 잘 되는 느낌이 드신다고 하니까 네. 기분이 좋습니다. 어머님들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많은 분들도 다 여기 와서 발 한번 담그시고 건강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으니까 앞에 보면서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와인 체험의 마지막 코스는 와인 한 잔을 곁들인 푸짐한 점심 식사. 영동 와인을 통해 이색 여행의 즐거움을 맛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크로아티아랑 이쪽으로 쑥 해서 독일까지 가까웠는데 가는 곳곳마다 와인을 먹었거든요. 화이트 와인이 유명하다, 포도 와인이 유명하다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좋은 컨셉이 있어서 진짜 너무 좋아요. 외국인들한테 홍보해야 되겠어요.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 묵을수록 좋다고 하죠. 와인 공장 오크통 저장고에 어마어마한 양의 와인이 숙성되고 있는데요. 온도와 습도까지도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크통이 꽉 찬 거 보니까 부자 같은 거 같고 근데 이 안에 지금 와인이 다 들어있는 거죠? 네, 실제로 저희가 충북 영동에서 만든 와인들을 보관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네, 국내산 와인으로. 네. 그럼 어느 정도나 여기서 숙성을 시켜요? 네, 보관하는 기간은 약 5개월에서 7개월 정도 보관을 하고 있고요. 이 공간에서 와인이 자연적으로 숙성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5개월, 7개월 뒤에는 바로 맛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네, 그럼다. 선생님이 이게 통을 가득 들어있다라는 걸 알겠는데 좀 저 안에 있는 애들의 이 맛이 좀 어떤지 좀 구경을 좀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그럼요. 맛을 또 보셔야 되니까요. 네. 저희가 판매하는 공간으로 이동해서 직접 시음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가요,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네. 국내 최대 와이너리인 이곳에서 생산한 와인은 물론 세계 와인도 함께 전시해 놓은 공간입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와인을 좀 더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데요. 와인을 마시는 데도 예절이 있다고 하죠. 말 나온 김에 제대로 배워볼까요? 아유, 떨려 잔이. 아, 먼저 향기를 먼저 맡아야 되는 네, 말인가요? 네,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잔을 이제 이렇게 한번 부딪히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이쪽 이제 가장 볼 쪽.
이제 가장 튀어나와 있는 볼 쪽을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소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나고요. 네. 그리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두 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실 스웰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서 해주시면은 이 와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유의 향. 좋지 않은 향이나 이런 것들이 날아가기가 좋고요. 아, 날아간다. 디켄팅한다고도 네.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거죠? 흔들어주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흔들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제 와인은 빛깔, 보시는 대로 빛깔, 그 다음에 또 향, 코로 맞는 향, 네, 마지막으로 입. 요런 이제 오감을 다 만족해서 느끼실 수 있는 와인이거든요. 이렇게 네. 시각만 중요시하네요. 한 모금을 못 마시네. 네. 그래서 한 모금 드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건 저 취향에 맞습니다. 아 괜찮으세요? 네, 요거 저는 너무 독합니다. 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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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나이 먹던 거 따라줘도 돼요? 아, 누나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전시된 와인병에 라벨의 눈이 가는데요. 개인 취향에 맞게 주문 가능한 라벨입니다. 적절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개인 와인 저장고도 있는데 일반인들의 와인을 보관해주는 공간이라는군요. 야, 이 좋은 와인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일단은 좋은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일조량과 좋은 바람이 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 잔하면 벌써 우리는 영동을 입 안에서 다 느끼고 가는 거야. 수고하신 분들을 위하여. 아. 영동 꺼레버! 영동의 흥미있는 와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와인 일번지 영동엔 대형 와이너리뿐 아니라 농가형 와이너리가 40여 곳이나 되는데요. 이곳 와이너리는 그 중에서도 수제 와인 명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일하고 계셨네요. 네, 네. 예. 저희가요. 직접 농사를 지셔서 또 직접 수제 와인을 만드시는 걸로 아주 유명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예, 예. 제대로 찾아온 거죠? 아, 잘 찾아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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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선생님 이렇게 와인을 만드셨어요? 와인은 제가 그 도해지에 살다가 2000년도에 고향에 와서 네. 기농을 해서 그때부터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뭐 횟수로는 18년 됐죠. 와, 오래 하셨네요. 네. 뭐 각자 각자마다의 이 와인의 특징이 있겠지만 예, 예. 우리 대표님께서 만드신 와인의 특징을 좀 들자면? 서양에도 이제 옥고통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 칩을 옥고칩을 사용하는데 네, 네, 네. 이제 그 대나무로 이제 칩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제 대나무 마디를 잘라서 네. 이제 뭐 이렇게 잘 그 속에다가 와인을 넣어서 이제 숙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대나무를 이용해 숙성시키는 와인을 개발해 그동안 각종 주류 품평회에서 좋은 평가를 얻은 농가 와이너리. 영동 와인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앞으로의 선생님이 소망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농가형 와이너리인데 이제 규모를 좀 키워서 그러니까 세계적인 와인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와인을 만들고 싶어요. 일단은 수출하는 거는 양도 돼야 되고 네. 맛도 돼야 되고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이렇게 구비가 됐을 때 수출할 수 있으니까. 최종 목표는 많은 양을 수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 선생님의 바람대로 우리의 와인, 이 영동 와인이 세계로 수출되기를 위하여 우리 건배 한번 할게요. 네. 네, 선생님을 위하여 건배! 건배!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이번엔 와인 1번지 영동을 보다 확실하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곳 와인 터널을 찾아가 봅니다. 아 이쁘다. 예쁘지? 진짜 포도막을 걷는 느낌이 딱 드네요. 아니 근데 이 터널이 420m나 된대요. 근데 이거를 길을 우리 둘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를 잘 아시는 분을 모셨어. 아. 저기 계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가워라. 반가워라. 저희가 되게 예쁜 지금 포도밭을 쭉 걸어왔는데 이 터널이 도대체 어떤 터널인 거예요? 아 지금 영동 와인 터널에 들어오셨고요. 네. 저희 충북 영동군에서 와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 좀 만든 곳이거든요.
총 420리터의 길이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와인 터널 안에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더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 저희 12개의 테마로 저희가 구성했거든요. 네. 전반기에 210리터는 좀 와인에 대해서 교육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하반기에 210리터는 와인을 가지고 체험하고 아. 시험하고 사진 찍고 와인 터널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네. 포도 와인의 메카 영동에 피와 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영동 와인관입니다. 여기가 5분 동안 이렇게 설명을 다 해놨네요. 농가 와이너리에서 생산하는 와인들이 세계의 와인 마니아의 풍미를 자극하는데요. 영동 와인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죠. 와인 터널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와인의 전파 경로는 물론 세계인이 사랑하는 와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각국의 와인들이 여기 한 곳에 다 모여 있네요. 아 예, 그 세계 와인관이라는 곳인데요. 저희가 지금 한 바퀴 둘러보셨는데 네. 그 구대륙 와인부터 시작해서 신대륙 와인 그리고 대한민국 와인까지 있고요. 세계 10대국에 있는 주요한 와인들을 여기 다 전시해 놨거든요. 네. 많은 와인이 이제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가장 귀하고 비싼 와인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사실 여기만 하더라도 수백 병, 수천 병의 와인이 있는데 네네. 저도 이것을 전시 계획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제일 귀중한 와인은 그 사람이 마음속에 제일 좋아하는 와인일 것 같거든요. 어떤 거 제일 시인. 어떤 와인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영동 와인이 제일 좋습니다. 네, 우리 영동에는 40여 개 농가가, 와이너리 농가가 와인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이 와이너리 농가들을 육성을 하기 위하고 또 대한민국의 와인 1번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악 와인열차도 이제 올해 18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영동을 찾았을 때 또 와인에 대한 또 동선도 있어야 되고 그리움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인 터널을 10월 초부터 지금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국민들로부터 관심과 성원 속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우리 영동을 한 번 정도는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와인 특구로 또 와인의 성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와인 교육은 끝났습니다.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와인의 가치와 품격을 느낄 수 있었던 와인 터널. 와인 문화 공간으로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아 이게 오늘 하루요. 영동의 와이너리 또 와인을 만드신 분 또 그 맛을 보고 나니까 국내 와인이 세계 속의 와인이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처럼 직접 와서 한 번만 보시면 얼마나 국내 와인의 수준이 높은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세계 속의 와인 그 가운데 영동이 있는 거 보고 맞습니다. 제가 다 우쭐하더라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또 여기 와서 와인 한 잔 드시면 축하할 일이 또 많아지실 것 같아요. 네. 내일의 영동이 또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오늘 빨리 자고요. 또 내일 또 영동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동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와인 터널에서 나만의 포즈로 방문 기념을 남기는 두 사람. 웃고 즐기다 보니 어느새 여행 둘째 날도 훌쩍 지나갑니다. 영동 여행 마지막 날 여정은 송호 유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시원스럽게 뻗은 울창한 송림들, 산림욕 하기 안성맞춤인데요. 이곳은 충북의 대표적인 휴양지로도 손꼽힙니다. 100여 년이 넘는 소나무 아래로 난 캠핑장은 청소년들의 수련장으로도 인기가 높죠. 특히 이곳 송어리는 우리 국문학상 최초 가요라는 양상가가 탄생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이제 양산면을 이야기로 삼아 구전으로 내려오는 가요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양산을 가세 양산을 가요. 모랭이 돌아서 여기가 형태가 금강 수변이라
이렇게 양산에 오면 저렇게 물줄기를 타고 막 예전에는 소금배가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어떤 경치를 이렇게 노래에 담아서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네, 참 이쁘죠. 노래 네네. 자체에도. 잉어가 논다, 잉어가 논다. 네. 잉어가 막 있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아우, 여기 참 이쁘네요. 서울숲 한켠에 우뚝 솟은 정자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조선의 문신 박응종 선생이 후학을 가르치며 풍류를 읊던 곳입니다. 이곳 여의정에서 내려다 보이는 금강변의 풍경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야, 이 정도 풍광이면은 그냥 영화 한 편 딱 찍어도 되겠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하셨지? 네. 아니 그냥 영화도 많이 촬영했고요. 아, 그래요? 네. 저 앞에 보이는 거 보이세요? 어디요? 바위가 이렇게. 아, 네, 네. 네. 저 바위는 저희 용바위라고 해요. 용 모양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이제 바위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승천하려던 용이 목욕하던 선녀에게 반해 하늘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져 용바위가 됐다는군요. 황순원 원작의 영화 소나기 촬영장을 지나면 강 건너 맞은편엔 양산 8경 중 2경에 속하는 강선대가 있습니다. 선녀가 내려와 목욕하던 곳이라는 강선대에 올라서니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합니다. 정말 여기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물 위에 이 금광 반짝반짝하는 이 물 위에 떠 있는 하나의 섬과 같죠. 아, 이렇게 섬 위에 물이 소나무가 들어오니까? 있고 강선대 하늘에서 네.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한 곳. 그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다 그래서 강선대라 했고요. 지금 저 앞에 보이세요? 이렇게. 앞에 산이요? 네. 네. 저기가 삼경, 양산 팔경의 삼경인 비봉산이에요. 아~ 이, 그 옛날에 봉황이 날랐던. 아~ 네. 네. 그래서 진짜 눈앞에서 꿀렁꿀렁 이렇게 산과 밭, 바람이 막 같이 어우러져서 네, 아름다운 곳이죠. 얼마나 아름답냐면 봉황이 있고 또 용이 나타나고 천사가 내려올 정도로 아름다우면 뭐 더 할 말이 없겠는데요. 그쵸.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가만히 네. 이렇게 해질 네. 때까지 있고 싶어요, 이렇게. 진짜. 송어 유원지에서 시작해 이곳 강선대를 거쳐 금강줄기를 따라 걷기 좋은 둘레길이 조성돼 있는데요. 이 길을 양산팔경 금강둘레길이라고 합니다. 둘레길 따라 걷는 길엔 또 어떤 매력이 숨어 있을까요? 야, 비봉산을 보려면 여기서 봐야 되겠네, 이렇게. 그렇죠. 계속 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다 보면 또 아름다운 게 또 있어요, 비봉산 말고도. 네. 저 넓은 뜰도 금강 일대의 산천이 네. 빚어낸 아름다운 경치를 곁에 두고 걷는 길이 이어집니다. 가파른 것 없이 산책하듯 천천히 걸을 수 있는 둘레길 여행. 멋진 풍광만으로도 일상에서 쌓인 피로를 말끔히 잊게 해줍니다. 이곳은 그 옛날 봉황이 깃들던 곳이라는 봉황대입니다. 저 앞에 저 보이세요 혹시? 다리요? 다리. 예, 네, 보이죠. 네. 어. 저 다리가 손혜진이하고 소지섭이가. 어, 혹시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금 만나, 맞아요. 아, 그래. 나 저 알아요, 알아. 자전거 타고. 오. 네. 네. 기억이 분명히 나요? 야, 소지섭이 운전할 때 이렇게 딱 자전거를 딱 갈고 가면 손혜진이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흔적을 네. 바라보는 네. 하는 동화 그런... 속에 한 편의 동화잖아요. 제가 자전거 구해드릴게요. 에? 아, 좋죠. 네. 네. 누나 좋아요. 그럼 제가 태워드릴게요. 그래요. 알았어, 지섭. 예진이 따라갈게. 지섭 다리 힘이 좋아야 될 거야. 내가 좀 적당히 무게가 나가니까. 아, 지금부터. 아, 좋아, 지금부터 운동하면서 가겠습니다. 아, 영화도 야. 찍자. 좋죠.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자전거를 타고 달려보는 길. 아름다운 가을 풍경에 취하다 보니 한 편의 시 같은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 아름다운 금강변에도 가을이 한창입니다. 이 도리도리 그 네. 우리 했던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도리도리, 도리도리. 아니에요? 금강에서 잡혔을 듯한 도리도리를 네. 맛보게 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안 그래도 누나가 말씀하시자 됐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고프다 이 얘기 할 때쯤 될 거라 했는데.
양산 팔경 둘레길 여행의 끝자락을 장식할 것은 어중마을로 유명한 양산면의 대물림 맛집. 수십 년의 손맛을 자랑하는 식당 주인은 오늘도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저희 오늘 양산 팔경 쭉 둘러보고 이 주변에 뭐 맛있는 게 없나 했더니 여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이런 꼴짝에 우리 선시다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반갑네요. 근데 그걸 보니까요. 걸쭉해 보이는 것이 안에 어떤 고기가 들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붕어도 있고 메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잡곡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걸쭉하니 좋아요. 그럼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은 민물새우라고. 네. 예. 민물새우 튀김? 튀김이에요. 예. 민물새우 튀김 먹어봤어요? 아니요. 처음이요? 네.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맛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 요 안에 이제 민물새우가 들어갔고. 아, 저부터요? 네. 네. 아. 튀김옷을 입혀서 맛이 어떨런지. 그냥 이렇게 한 절씩 주셔도 TV 같은 거 보면서도 하나 다 먹겠어요, 그냥. 어죽과 함께 이 집에서 쌍벽을 이루는 음식은 이름도 재미있는 도리뱅뱅이. 이게 딱 집어 올릴 때부터 바삭했어요. 이게 무슨 생선이에요? 이 뱅뱅이는 네. 내장을 꺼낼 수 없어 빙어로 해요. 아~ 다른 뭐 필이나 이런 거는 내장을 꺼내야 되고 이거는 그냥 드시잖아요. 생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냥 잡은 그대로 튀기시는 거예요? 네. 와. 이거는 진짜 바삭하게 튀기셨는데요? 다른 곳에서 또 먹어본 거랑 다른 맛이에요. 무엇보다 오늘의 주인공인 어죽을 또 맛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국물이 아주 촉촉한데요? 네. 고기가 진하죠. 진짜 걸쭉하네요. 이제 걸쭉하고. 아니 생선을 갈아 넣으셨다는데 생선 비린 맛이 전혀 없네요. 이 안에 벌써. 이 안에 벌써.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이 느껴지는 음식들 고향의 맛 그대로입니다. 맛있게 드시니까 좋아요. 땀이 나네요. 자연이 주는 먹과 맛을 제대로 즐겼던 시간들. 어느새 영동으로의 여행도 그 끝을 향해 갑니다. 이 가을 날씨에 영동에 이곳저곳 둘러본 소감이 어때, 성경아? 아, 저는 충북 영동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국악의 고장, 와인의 고장, 그리고 양산 팔경의 둘레길을 딱 걸어보면서 벌써 영동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나도 이렇게 운치 있는 곳일 줄 몰랐는데 와인에 물들고 국악의 매력에 푹 빠져서 아, 나 정말 헤어나올 수가 없어. 사실 와인이랑 국악이랑 안 어울릴 것 같았거든요. 근데 둘이 뭔가 잘 어울리는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 둘만 아는 게 너무 아쉬워서 이제 아는 사람 만나면 영동군에 꼭 한번 가보세요. 나 막 자랑할 것 같아. 네, 그렇죠. 아직 가을 여행 계획을 못 짜신 분들 계시다면요. 충북 영동 적극 추천합니다. 후회 없으실 겁니다. 국악의 고장, 와인의 고장, 영동으로 놀러오세요. 울림이 있고 풍류가 흐르는 영동에도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국악에 반하고 와인에 물들었던 여정들, 그 길목에서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어 더없이 빛났던 순간들, 마음속에 오래도록 담아두고 싶은 2018 영동의